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전략가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좀 살까요, 이제? 네, 가격은 괜찮아요. 네, 가격은 괜찮은데 네. 저희가 이제 박스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막 좀 시장을 박스피라고 하면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물론 박스피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박스피. 예. 예, 예. 근데 가격은 2000 지금 오늘 시장이 하면 2300 중반 정도 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정도 가격이게 되면 지수 기준으로는 괜찮은 박스권 하단. 네, 박스권 하단. 상단은 한 26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박스권이라고 딱 돼 있어.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면은 안전하긴 한데. 항상 박스권 상단에 사더라고. 아, 그거를 경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지표가 좋아지고 다들 아 이제는 괜찮아진다라는 거 했을 때 내년에는 그런 구간이 오더라도 사실은 또 지속 가능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조금 주가가 슬로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였다라고 보고 지금도 가격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뭐 여러 우리 국내 저 주식 섹터 가운데 어느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지금이요? 예, 괜찮아 보이고 어느 쪽은 조금 어두워 보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박스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이제 괜찮아 보이는 업종에 대한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원래 좀 종목이라는 게 10개로 만든 지수가 있다 그러면 8개, 9개가 올라가면 우상향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뭐 8, 9개는 좀 뭐 별로고 2, 3개만 오르면 이제 약세장 내지는 뭐 중간 정도 되면 뭐 보합권인데 지금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이익이 나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110 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삼성전자 적자 보고 있었으니까 거의 반도체. 반도체 적자이고 하이닉스는 적자이고 네.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제 조금 어닝이 좋아지니까 올해보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실 좀 시장이라는 게 알고 있다라는 걸로 반응을 하니까 저는 반도체에 대한 뷰의 차이에서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느냐 아니면 조금은 중립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네. 약간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약간 이제 수요가 괜찮아지고 피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게 본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자동차 아니면 반도체의 투트랙이라고 보면 이 자동차 쪽이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섹터적인 예. 측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포트폴리오 매니저 측면에서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년에 온기로 봤을 때 약간 시장에 그래도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이제 인터넷 쪽, 네이버 카카오에 있는 네이버 쪽에 중심으로 한 인터넷과 이제 게임주.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장주들 아니면 소외되었던 업종. 그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이 좋다라고 했을 때 내지는 네네네네. 지금부터 수익률이 올라가는 과정이 매크로 측면에서 좋아질 때는 그런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에서 기회가 좀 많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게임회사 뭐 3N 뭐 이런 데 등이 있잖아요. 네.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데. 바닥이다. 기본적으로 워낙 한 2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항상 배제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두 개 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뭐 강하게 내려가진 않지만 기준금리가 네. 그래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내년 중반 이후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온기로 봤을 때는 그러한 기대감을 서서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게임주도 그렇지만 인터넷 네. 기업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이긴 한데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일종의 가치주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어디가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는 거와 성장주의 구분은 단순히 네. 보면 뭐 PER이나 이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가치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이 정도의 금리에서도 계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싸다라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금리의 방향성이 내려가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씩은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게임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천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닌데 W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가치주가 돼버려갖고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 제가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가치주가 됐으면 그러니까 성장률은 근데 네. 기본적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다가 그 성장률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년에 가면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구간일 것 같고,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에서 금리는 높아져 있으니까, 예전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구간에서의 종목 선택은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일종의 허들이 있는 거죠. 이자 보상 배율이나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테마주가 굉장히 많았지만, 테마주의 가능성은 상당히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따박따박 어닝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성장주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주만큼 가격이 떨어졌단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다. 가치주 성격을 갖는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어쨌든 성장주라면 네. 뭔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렇죠. 뭔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게임주 성장주 랜덤 당한 사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네. 그런데 게임도 뭐 신작 게임 제대로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죠. 없고 신작 나와서 성공한 것도 하나도 없고 판호도 열린다더니 뭐 의미 없고.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중에 특히 이제 뭐 카카오는 워낙 지금 막제가 뭐 계속 많고. 수두룩하게 있는 것 같고 네이버도 물론 착실히 돈은 그래도 이제 여러 기업들 가운데 잘 버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찾아보니까 퍼가 한 45배, 50배 정도 돼요? 아니에요. 퍼 한 20배 정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40배는 카카오. 카카오가 40배 정도 되고 네이버가 한 20배 정도. 아, 그러면 이건 저 네이버가 저한테 이건 네이버가 저한테 잘못 알려준 거니까 네이버는 나한테 할 말 없습니다. 네이버 주식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에서 네이버 주식을 보고 있는데. 여튼 거기에 이제 네. 지금 뭐, 그렇게. 마음에 나오는구나. 네, 40배 나오는 거니까. 네. 여튼 뭐,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신사업이라든지 뭐, 뭐가 하여튼 있어야 좀 우리가 그래도 성장주로서 좀 투자를 좀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뭐,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네이버도 뭐 지금 그렇게 근데 네이버가 금리 떨어지면 수혜업인가요? 기본적으로? 아,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의 매크로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는 거에 대한 이 수요라는 게 뭔가 새로운 테마가 막 이렇게 생성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뭔가 계속 좀 협착되고 소비도 좀 둔화되고 만약에 게임으로 따지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든지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 갈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굳이 만약에 소비를 한다? 게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모든 부분이 네이버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뭐 성장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네. 버티고 있는 그런 국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치주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진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데 얘가 성장주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제일 세게 보여줄 만했던 게 이제 이른바 AI 그 하이퍼클로바엑스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돈은 지금 안 되더라도 네. 자 하이퍼클로바엑스로 우리나라 AI 기업 하여튼 최대 우리나라 AI 기업일 테니까 외국의 어마어마한 글로벌 뭐 빅테크에 비해서도 우리는 이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자기 뭐 삼성에서 그거 쓴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협약. 그런 꿈이 없다면. 그런 저는 이제 바텀업 네. 어프로치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시장에서의 수급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 물론 오늘 공매도 이슈가 뭐 하루 종일 뭐 얘기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닝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대만 갖고 계속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금리가 높아서 그래도 자기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계속적인 뭔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성장주 이런 컨셉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가 어떠한 성장을 보여줬어. 뭐 게임주가 지금 신작 같은 경우에 뭐 N 모시기 쪽은 다 유저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요.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인정하는 거죠. 성장주가 되려면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를 줘야 네. 되는데, 근데 그러할 가능성을 깔아놓고 보자라는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선생님 그러시면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시장? 메가톤급 이슈가 터졌잖아요. 공매도. 공매도. 네. 요거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얘기를 해보죠. 네이버도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공매도가 전면 이제 금지가 내년 6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 7개월, 8개월 정도는 공매도가 네, 그렇죠. 없는 시장인데 네. 공매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소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공매도라고 하면은 불법 공매도는 상당히 이제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격에 결정권에 조금은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오늘 만약에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공매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은 공매도가 됐었거든요. 네.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이제 공매도가 됐었던 많았죠. 기업들은 네.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뭐 짧게 보면 이번 주 초반 정도에는 그런 수급에 의한 주가의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 만약 가격이 그런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비중을 줄이는? 네.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공매도가 있었던 이유가 해결이 됐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됐다가 아니라 왜 그 기업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됐을까? 그 기업들이 대상이 됐었던 그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지금 사야 되는 거 뭐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만 네. 근데 여전히 그 기업들의 갖고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앞으로도 지금의 프리미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그 밑에의 배터리,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좋죠.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봤던 성장에 대한 눈높이보다 지금은 계속 낮춰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왜 가격을 인하하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둔화, 수요 둔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의 수요 둔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럼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한들 볼륨이 줄어들 거고 볼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MS 경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MS 경쟁으로 간다는 건 ROE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ROE가 하락하는 정도가 얼만큼이 되는지 아니면 리바운드가 나오는 국면에 가서야 주가는 돌아설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공매도 때문에 리바운드 난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러한 리스크나 그러한 우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또 내년에 또 미국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았었던 게 더 추가로 정책적인 지원이 강해진다 그러면 우리 그 배터리나 아니면 그 다른 업종들 IRA나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아 주가도 많이 빠졌고 추가로 우리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맥스에서 줄어드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단계에 있는 그런 섹터는 사실은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자체가 뭔가 이제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례는 어떻습니까? 공매도 금지를 했을 때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섹터나 이 시장에 대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가치를 두지 말고 그 팩트가 뭐냐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됐고 그 안에서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아니면 추가 수익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솔루션을 좀 얘기해 보자고. 그 공매도가 저기 금지될 때의 국면은 사실은 엄청난 뭔가의 매크로적인 큰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 국면에서의 지수의 리바운드는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았었던 국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봐라 2600에서 2300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보면 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매크로적으로 크게 뭔가 대규모 이상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왜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때는 대규모 실업사태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어떠한 알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서 자꾸 시장이 매도를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제어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리스크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고 너무 비쌌던 기업들이 그리고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국면인데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이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예전에 네. 매크로 국면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서 네. 예전에 매크로 국면을 갖다서 해석을 하면서 지금의 국면을 바라보기에는 다소 조금은 맞지 지금, 않는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가격은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져서 네. 가격도 저 아까도 저 모두에 말씀하신 것들 리저너블합니다. 맞아요.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라고 한 상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건 맞아요. 지금 이제 팩트만 보자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금리가 조금 5% 치던 게 이제 4.5%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 기준으로 네. 그죠? 한국도 어쨌든 연말로 가면은 대주주 과세 물량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해결이 되고 해결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많이 틀린지를 떠나서 타이밍상으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에 이 조치가 나온 거 아니냐. 아, 뭐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필이면 뭐 시장이 리바운드 미국도 좀 돌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그런 온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결국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시키는 거는 기업들이고 기업들의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예전의 국면일 때의 시장의 국면과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적인 조정이고 두 번째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 조정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시장의 어떤 비관론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익에 대한 조정은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많이 조금씩은 되고 있지만 내년에 뭐 사상 최고치를 어닝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에 대한 고민들이 연말에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부분이 계속 누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말은 또 안 좋은 얘기하는데 가격은 괜찮습니다라는 약간 엇박자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가격은 맞지만 이게 예전처럼 크게 V자 반등을 하면서 리바운드의 폭이 커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조금은 리바운드 나오더라도 리바운드 되면 될수록 밸류 부담이 계속 커지는 왜 이익이 하향 조정되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도 밸류가 높아지는데 주가가 높아지면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상당히 자꾸 막히는 시장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매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아까 저 박병창 이사님이랑 얘기하다 좀 목이 매는데 전 목이 매잖아요. 공매도 목이 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걸 이제 공매도로 막 이렇게. 예. 근데 정말 그렇게 규모가 큰 시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매 칠 때는 꼭 이상적으로 오른 애들 정상적인 가격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돈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그 도박장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랑 돈 없는 사람이 붙으면 내가 아무리 에이스 포카 갖고 있어도 그렇죠. 돈 없으면 이게 지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죽일 수 있는 거고 얘를 그렇죠. 뻥카를 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 매수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말 기업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계속 사서 올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올라가고 뭐 기관도 사고 개인도 사서 올라가는데 또 어떠한 쪽은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막 올리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도 아 내가 정말 비싸 보이고 네네네. 아니면 시장에 어떤 그 전체적인 리스크를 해제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이 공매도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원활한 그리고
뭐 자정작용의 역할을 보지만 이게 작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불법 공매도 또 아까 말씀한 것 있죠.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규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공매도 금지 시행 전이라고 우리가 이런 논박을 하면 돼요. 하는 게 맞냐. 근데 이제 됐잖아. 예. 됐으니까 이건 된 건데 뭘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공매도가 활발하게 롱숏을 활발하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시장에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큰 종목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이제 뭐 저 대처 잔고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가 하이닉스는 좀 비싸 보인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공매도를 통해서 해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외국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 현물을 팔아야 돼요. 예. 네. 예.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실제 현물의 매도가 나왔어. 왜냐하면 여기서 예상과 달리 미국도 보면 지금 4분기 GDP가 급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고용 지표도 둔화되고 있지만 ASM이나 이런 제조업 지표들이 둔화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3분기 대비 4분기의 GDP를 떨어뜨리고 있고 소비도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아라는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대한 기대치는 내년에 반도체가 무조건 돈다라고 봤지만 연말 연초 봤을 때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은 환율에 대해서 해지하는 수단이 선물이나 공매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현물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매도 많이 쌓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이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들어왔지만 고점에서 40% 물렸어요. 리바운드 나왔을 때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 내가 물려 있었는데 공매도 해지되면서 올라왔어. 한 20%. 그러면 이거 앞으로의 기대, 야, 그래도 야, 역시 올라오니까 지금부터 올라갈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빠졌을까라는 생각하면 공매도가 하나의 영향은 했겠지만 다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올라왔을 때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장의 메인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중요하시게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올라오게 되면 올라온 종목이 공매도가 아니라 빠졌을 때의 이유가 해결이 됐다면 계속 가는 건데 그냥 단순히 수급 때문에 올라온 거다 그러면은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오히려 가격이 좀 회복됐을 급등이 나오면. 네 맞습니다. 의외 급등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조금은 좀 예, 좀 오늘 같은 날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뭐 기대가 많으니까 미국장도 좀 돌아줬고 공매도 해제로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딱 예.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다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급등이 나와도 이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활용을 하자. 네. 기대했던 말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섭섭해한다. 아, 제가요? 아니, 빠져줬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들도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지금 분위기는 장 시작 전에 뭐 거의 뭐 날아갈 분위기예요. 폭등각이야? 네, 폭등각이에요. 아, 폭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다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테스트 마크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그 당국의 정책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너무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집중하셔가지고 네? 네. 이걸 잘 활용하셔야죠.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손실 난 분들은 회복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게 유불리를 잘 따져서 그렇게 들어가서 신중호 센터장의 의견은 단기 수급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이나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를 대박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다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다만 급등이 나오면 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기회로는 써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떻게 좀 상승으로 보세요? 아니면 연말까지는 뭐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을 좀 한다. 뭐 2,400 중반까지의 회복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회복은 아니네. 네, 연말 연초 넘어가면서는
경기 둔화와 이익의 하향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갑자기 좀 큰 이슈가 터져서 네.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께 좀 저희가 좀 갑자기 좀 여쭤봤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예.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전략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